닥드림 위기. 이거 진짜 어렵다. 아 진짜 어렵다. 이건 진짜 어려워요. 네. 위기가 너무 많으니까 뭐. 아 저는 근데 그 흐름 속에서 맞아요. 하고 예, 가시면 돼요. 바로 해주세요. 그 흐름에서 네. 바로 바로 해주세요. 바로. 바로 해요. 네. 아니, 먼저 뭐 하세요. 너무 정답이라고 확신을 하니까. 그래요? 거의 확신? 확신? 저는 광해군이 지금 계속 자기가 적전자가 아니고 그게 아니어서 계속 이게 위기였는데 진짜 나아버린 거야. 선생님 표정을 보면은 맞는 것 같아요. 정답! 우와! 이게 진짜 대박이에요, 진짜. 맞습니다. 오랜 세월 아이를 낳지 못했던 선조의 정실 부인 의인 왕후는요, 1600년 여름에 고열로 급사합니다. 이후 1602년 선조가요, 19살의 새 왕비를 맞이합니다. 광해군 입장에서는요, 자신보다 9살 어린 계모가 생긴 거예요. 아, 맞네. 그 계모 이름이 인목 왕후입니다. 인목 왕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인물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계모 인목 왕후는요, 선조와 혼인한 지 4년 만에 드디어 아들을 낳습니다. 이야. 와. 선조가 재위 39년 만에 얻은 첫 적자 영창대군입니다. 이때 여러분이 광해군이라면 심정이 어떠시겠습니까? 끝났다. 더 이상은 없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아... 교수님, 영창대군이 태어났을 때 광해군은 어땠을까요? 하늘이 무너지는 심정이죠. 다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 게 적자가 태어나니까 이제는 계승 서열상으로도 광해군이 밀린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좀 오해예요. 당시 16세기 후반에 나라에서 이미 후계자로 승인한 사람이라면 나중에 적자가 태어난다 해도 바꿀 수가 없다는 게 당시의 판례였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 하면 아버지 손조가 광해군 자기를 굉장히 미워하는 거죠. 그런데 대안이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서열상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격랑에 휩싸일 수가 있는 그런 엄청난 위기로 다가왔다는 거죠. 그렇게 영창대군이 태어난 지 1년 반 정도가 흐른 1607년 10월 광해군에게 이런 소식이 들립니다. 아버지 선조의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져 위독하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자신의 상태가 예사롭지 않다고 느낀 선조는요, 왕위를 물려주겠다는 교서를 드디어 내리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요, 광해군과 영창대군 중 선조가 지목한 다음 왕은 누구였을까요? 누구? 광해군이었습니다. 광해군! 잘한대. 줘야지, 이거는. 그런데요, 사실 여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영창대군은요, 당시 겨우 2살로 광해군에게 대항할 만한 힘과 세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없죠. 2살인데. 그죠? 피눈물로 지켜온 영생을 내 간단하게 물려준다 생각하니 이 분통이 터져. 차마 눈을 감을 수가 없구나. 그리고 약 4개월 뒤 선조가 사망합니다. 험난한 세자 시절을 거쳐 벼랑 끝까지 몰렸던 광해군이 마침내 조선의 제15대 왕으로
즉위하게 된 겁니다. 우여곡절 끝에 왕이 된 광해군. 자, 그런데 이 광해군에게는요, 여전히 그를 불안하게 하는 존재가 남아있었습니다. 불안하게 하는 존재. 대체 뭐였을까요? 어? 어? 명나라. 명나라 인정 못 받은 거. 아, 무서워. 맞습니다. 천천히 해요, 천천히. 천천히 해요. 맞습니다. 바로 끝까지 세자 광해군을 인정하지 않았던 명나라. 자, 그런데 명나라가 끝까지 이 세자 광해군의 책봉을 거절했던 이유가 뭐였죠? 몇째? 둘째. 둘째. 그렇죠. 맞아요. 광해군이 장자가 아닌 둘째 아들이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광해군의 친형인 임해군은 자신의 의사와 상관없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광해군에게는 위협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왕이 된 광해군은요, 즉위하자마자 그 위협을 제거하기로 결심합니다. 응? 광해... 아, 형? 형을 죽여요? 친형 임해군을 역모 사건과 엮어서 유배를 보낸 겁니다. 아, 와, 다 제거해버리는구나. 무섭다, 무서워. 그런데 형 임해군을 유배 보낸 지 1년이 지난 어느 날 광해군에게 충격적인 보고가 하나 올라옵니다. 임해군이 유배지에서 숨을 거뒀다는 겁니다. 광해군은요, 형 임해군이 왜 죽었는지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실상 파악을 위한 조사관 파견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의미한 게 뭘까요? 알고 있는 거네. 뭐 있냐? 와, 광해군. 아, 진짜 광해군이 형을, 임해군을 죽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볼 수 있죠. 귀양 간 다음에 거기 임해군을 지키는 관원 중에서 한 명이 왕의 눈치를 보고 죽여버리죠. 그러면 광해군은 그 소식을 듣고 말씀하신 것처럼 조사를 하는 게 아니라 눈물을 흘리면서 아, 나한테 왜 이런 병고가 발생한단 말인가 하면서 형을 위해서 울고 애도하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정치적인 장애물은 제거하고 형제 간의 우애도 지키는 이런 일들이 제법 있습니다.